경북교육청이 도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시책 유아교육사업 4개 분야를 공모해 5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.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놀이 경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유초 이음 교육 사업에 유치원 한 곳을 선정하고 유치원과 가정 연계 교육 사업인 미래형 학부모 온오프라인 놀이 교실 운영에 유치원 세 곳을 지원합니다. 학부모 안심 유치원 사업은 유치원 192곳을, 방과 후 놀이 쉼터는 43곳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.